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이웃 만남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LA 다운타운에 가서 에그슬럿하고 그리고 파이홀에서 파이 먹고 그랬던 이웃이 있어요. 그분이랑 이번에 만나면 세 번째인데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셔서 너무 일찍 올것 같다고 11시 전에 올것 같다고 LA 코리아타운에 그러셨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기차를 타고 오시려고 그랬는데 메트로역에 파킹랏이 없어서 이 기차역 갔다 저 기차역 갔다가 좀 헤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거의 여기 오면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만에 오시는 걸 거예요. 아마 차를 갖고 왔으면 왔다 갔다 왔다 정도 하지 않았을까. 헌팅턴 비치에서 오시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만남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오늘 택을 뜨면서 자세하게 보니까 138불이 아니라 139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39불짜리를 세일해서 20불에 주고 샀죠. 그래서 이 자켓을 못 입고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어요. 왜냐면 이 감이 이거예요. 안에 라이닝이 두껍게 안 들고. 햇빛은 되게 따뜻하고 기온은 좀 내려가고 그런 날씨여서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난 그렇게 착신일 줄 몰랐어. 비행기 처음 탔거든. 자기 집에서 몇 시에 나왔어요? 나 오늘 남편 출근할 때 7시 반에 나와가지고. 뭐야? 지금 12시 13분, 12시 반이라 돼. 아니, 8시 기차 반, 9시 반, 타면 10시 딱 반, 1시간인데. 8시 반, 8시 반, 5시 반 걸린 거야? 난한 3시간 걸린 줄 알았어. 어떡하니. 고기 먹어야 되겠다. 고기 먹자. 영동 설렁탕 수육 먹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응? 웬일이니? 어쨌든 간에 와서 다행이다. 그죠? 어우야, 왔다 갔다 두 번은 했겠다. 차 갖고 오지 그랬어, 그냥. 아, 나 아직, 뭐지? 너무 남편이 멀어? 옆에 없으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프리웨이 타기가 좀 그렇구나. 오랫동안. 여기는 영동 설렁. 아직 수육이 안 나왔는데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 얼마나 맛있을지, 그치?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메뉴판에 보시면 여기 13번 머리고기 수육이 있습니다. 23불 저거 시켜였어요. 김이 나서 카메라에 김설이겠어. 수육. 이 수육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여기 부추도. 그다음에 면은 보니까 면을 빼가지고 먼저 거기다 나는 여기다 놓고 먹는데 나는 그냥 먹어도 돼. 근데 뜨거워 되게. 이거 항상 먹을 때마다 맛있어 막 소리가 별로 나. 빡주기도 맛있어. 맛있다. 되게 부드러워. 지금 먹을래 했지? 올리비아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내가 자주 올려 사실은 여기 거를. 이러면은 이거 내가 좋아. 진짜 맛있지? 너무너무 고기가 부드러워. 이 정도인 줄 몰랐구나. 이게 살살 녹는 맛도 중요한 고기가 살살 녹아요. 다현 씨가 맛있게 먹다가 롱비치에서 저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다고. 아니, 한명 만났는데 그분이 롱비치에서 신혼 부부들 많이 보신다고. 롱비치 화이팅! 많이 봐주세요. 다나를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블루바를 커피. 메뉴는 꼴락 저거야. 주일리, 벨라, 케냐, 엘살바도. 나는 카페 라떼 먹어볼래. 카페 라떼? 카페 라떼? 응. 나의 카페 라떼. 블루바. 아, 자기 사진 찍으라고 내가 안 맞았어. 맞아요. 그런 커피 비율이 조금 특이한가?
어떤 거는 너무 쉬고, 제가 좀 쉬고요. 어떤 거는 너무 쓰고, 그래서 내가 트라이했어. 그런 커피들. 근데 나는 좀 라떼같이 좀. 약간 오리진 느낌은 약간 많이. 드셔보세요. 됐어. 한약 기합을 해서 몇 개 기합. 어, 맛있는데. 한약 커피. 야, 이건 사약이다, 사약. 한약이 아니다. 뜨셔. 햇빛이 엄청 뜨거워. 엄청 뜨셔. 우리는 눈이 부셔서 다 선글이를 끼고 할 수밖에 없음. 아, 아내가 음악이 나와서 내가 음악 저작권 때문에 요즘에.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뭔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시끄럽다고? 아니고, 애슐리랑 애들이랑 타겟 간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메디테리언 푸드를 먹으러 어디 패스트푸드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음악이 나왔는데, 그게 저작권을 클레임을 하더니, 그 내가 그거를 그냥 지웠어야 돼. 그냥 말을 쫙 지웠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클레임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거를 디나이 했어. 그 다음에는 자기네가 그 비디오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머어머. 그래서 어떤 컨트리는 블록을 건데 근데 그 컨트리가 젤맨이었어. 근데 한국에서 안 보이는 그 비디오. 어머. 그래서 되는구나. 어, 그래서 내가 음악이 큰 데는 움찔움찔하지 비디오를 애써 찍어서 올려봤자 비디오가 안 될 수 있어. 누르셔서 뭐가 뭔지 안 보여.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지난번에는 다나 씨한테 엄청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좀 주겠어. 오늘은 내가 좀 주겠어. 이거는 우리 이웃 중에서 울랄라 시스터즈라고 지연 씨 LA에서는 그분 유명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존에서 하는 팩이라고 저번에. 아, 그분이 진짜 비즈니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서 갖고 와서 아마존에 올리는 이 팩을 지난번 어디서 줬더라? 나랑 다이넬레 할 때 음식점에 같이 갔어서 먹으러. 그래서 그걸 줬는데 자기도 트라이해보라고. 이거 세 가지가 다 틀린 거. 그 다음에 매니큐어 안 쓰는 건 안 쓴다 그래. 그냥 상처 같지 않아. 내가 다 발라왔던 건데 이제 자기가 쓸 거는 갖고 가서 뭐 열 번이라도 쓰면 좋은 거지 뭐. 그치? 나 이 색깔 좋아? 네. 하고 요 색. 뭔 시킨 거야? 야, 위에 내 뒤에 배경에 디스플레이 해놨던 거. 얘는 자기 안경이라서 잘 안 보여. 얘는 거의 진 회색이고, 얘는 우리 애들이 가끔가다 육상한 걸 뚝 골라. 이건 초록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그런 색이야. 이거는 묘해. 빨간색이. 이게 묘하다, 진짜. 그런 색이 들어있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두 개 하면 크리스마스 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립스틱. 그리고 나는 립글로스를 잘 안 발라서 자기 혹시 바를 거면 이 중에서 색깔 있으면 와, 오늘 크리스마스야. 보여줘야지. 요거는 립글로스. 이거는 어디 거지? 이건 에스티러를 맥 립레이스. 이거는 클리닉 거고. 네, 얘네는 리몸 립스틱인데 어저께 우리 엄마가 립스틱 좀 줘 그러길래 이게 몇 개 있었더라? 여섯 개 있었나? 근데 내가 다 발색하고 엄마가 가주시고. 뭐 색깔 이쁘다. 립글로스를 바른 다음에 왜 문대? 어떤 색인지 보지? 반짝이가 뭐 있는지 보려고요. 아, 반짝이가 우아네. 보라색도 있고 약간 아, 그래? 붉기도 있고 오로라 색깔 같은. 얘는 조금 끈적거려. 근데 오래간대. 어, 이게요? 어, 오래간대.
달라봐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제일 괜찮다고. 이 색깔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저 약간 얼굴이 이렇게 자꾸 타오들어가고 누러댕댕.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 손등발 색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거야. 색 보이니? 해보십시오. 매트한 거 안 좋아하시고 이런 거다. 아, 이거는 원래 되게 촉촉이야. 그래서 너무 부들부들하고 좋아. 그리고 약간 윤이 나지? 다. 이건 매트한 애들 아니야. 이거 예쁘다. 아니야.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아. 너무 밝아서. 나랑 이 색깔 잘 맞는 것 같죠? 뭐야? 이색이랑 나 이색. 그래. 뭐 이거는 왜 누렁이를 다 골랐네? 지금 이거 바르고 있어. 이제는 내가 웬만큼 리뷰하고 그다음에 안 쓰는 거는 친한 사람들 만나면 하나 줘야 되겠어. 크리스마스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는 안 줘요. 몇 개냐? 선물이 벌써 6, 7, 8, 9, 10, 11, 12, 13. 13명, 13신 별로 안 좋은데. 13아. 나는 한국 갔다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난 것도 담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지? 스윗. 야, 너무 웃기다. 이거 한국에서 뭐야? 이거 세븐일레븐에서만 딱 나온대요. 아니 근데 이게 요구르트 맛 젤리. 젤리. 어머, 난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지금 그러고 있겠지. 딸기 요구르트하고 요구르트. 이게 먹어보니까 중독성이 진짜 강해요. 강하면 그래서... 속상한데. 오. 아껴드세요. 올리비아랑 애슐리가 좋아할 맛 아니야? 요구르트 아니요, 맛을 알아야지. 그치, 이 요구르트 맛을 알아야. 요구르트 맛을 모르잖아. 아, 몰라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거 먹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말 좋다,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이거를 한 10개씩 보내줬어요. 맛있네. 맛있어. 그래서 나는 이 가방을 자기한테 줄였어. 자기야, 이거 아까 먹어봤어? 응. 이거는 그냥 그나마 희석해서 라떼라서 괜찮은데 이런 커피는 나는 촌스러워서 별로야. 나는 그냥 스타벅스. 나 스타벅스.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너무. 여기서 먹으면서 항상 느낌이 아 스타벅스가 있고. 근데 이거는 드립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딱 콜드브루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죠? 딱 그런 맛. 아, 그룹으로 왔습니다. 그룹 처음이야? 이거 완전 처음이죠. 아이고, 관광객이잖아. 그리고 여기 위에, 이거 지금 잡히나? 저 위에 산타들도 있고, 썰매도 있고, 위에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워놨고, 산타네 집. 네, 우리 애들이 꼭 사진 찍는. 산타가 그래서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작은 애는 만 13살까지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똑같은 산타한테 맨날 갔거든 우리가.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여기만 한 것 같아. 뭐? 이게 뭔데? 여기 무슨 디트로이트에서 온 시계 점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시계? 시계도 있고 무슨 스테이셔너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네. 이걸 처음 들어보셨어요? 탑샵. 그리고 저 차는 개인차가 아닌가 보다. 아메리칸 거리 있고 여기 세포라.
다음에 포로리 반. Yeah, this is the best part. Yeah, yeah, part. 다음에 산타지. 나는 그냥 이 인형들을 몹쓸 인형들이라고 불러. 오늘 들어가면 어린이들 옷까지 팔아. 그래서 이 인형을 하나 옆구리에 끼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 인형들을 하나씩 다 갖고 쇼핑백이 빨간색이거든? 빨간색 쇼핑백을 들고 다녀야 돼. 이건 자기보다 나보다 나이 많고, 응? 그런 차 아닐까? 되게 오래된 차네, 진짜로. 엔띠긴 해, 엔띠. 운전하고 왔을 것 같지 않아. 누가 들어다 놨을 것 같아. 여기는 나무로 볼트너트도 다 보이고. 아니야, 여기도 운전했어. 진짜? 네. 운전판이 있어? 번호판이? 네. 이것도 바꿔놨어. 2017년까지네? 그렇구나. 이게 굴러다닌단 말이야? 아이고. 괜히 문 열어보고 싶다. 문이 아니 문이 열려 있어서. 이게 운전자밖에 못 타는 그런 차네. 1인용이야? 그래. 아,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있지 뭐. 이게 마말레이도 옛날에 우리 애들이 밤 영화를 보겠다고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나 혼자서 저기 앉아가지고 먹고 그랬었어. 애들은 영화 보고. 여기 강아지 워킹한 사람 되게 많지. 자라가 이제 크리스마스 세일 때는 저기가 엄청 사람이 많아. 퍼머스 마켓 이 안쪽 여기 안에는 재래시장 같이 생겼는데 그걸 그냥 상점화해서 만들어놨어. 여기가 퍼머스 마켓. 좀 다르지? 그래서 아무데서나 사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으면 돼. 응, 그냥 먹으면 돼. 그래서 그 브라질리안 고기 하는 집 되게 유명한 집도 저쪽에 있고. 아 그래? 유명한데요? 그냥 맛있어. 뭔가 약간 미국 그런 딱 도넛 가볼까? 배는 안 꺼졌는데? 하면서 커피를 또 마실 배가 없어서 그 제일 맛있대요. 진짜? 우리 하나 같이 말하자. 하나만 먹어볼까? 뭐 먹어볼래? 이게 유명한가 봐. 근데 이거는 글레이즈라서 싫어라.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되게 정리가 됐어. 저기가 유명한데요. 여기 음식점 루시우 마르셀 골메 마켓. 그래서 이게 프랑스식 레스토랑이더라고. 아주 진짜 여긴 달팽이가 있을 걸 아마. 유명. 오래간만에 핑크베리 먹는다. Yeah, can I have a mango, blueberry, strawberry? 모찌? 그래 have one waffle? 나 욕심 꾸러기. 여기는 토핑을 그냥 얹어질 수 있을 만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몰이 4불 95전이네. 5불짜리. 블루베리
블루베리만 넣었어? 와플하고? 검소하게? 나는 욕심꾸러기네. 아, 저기 떨어진 모찌가 아깝다. 왜 조금밖에 안 넣었어? 저 원래는 플레인만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은 블루베리 넣었어요. 아까워라. 웬만히 오고 있네.